1932년 창성장 일대 거리를 찍은 목포 사진집입니다.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면 건물과 가로등이 달라졌을 뿐 도로 넓이 등은 큰 변화가 없어 근대 도시 목포의 상징 같은 장소입니다. 목포시는 이런 역사성 때문에 지난해 2월 작성한 최초 근대 역사문화공간 계획에 창성장 일대는 물론 서산 옹금 지역까지 포함했습니다. 목포시가 문화재청과 가진 두 차례의 컨설팅에서도 창성장 일대는 모두 사업지구에 포함됐습니다. 오히려 컨설팅 과정에서 창성장 건물은 제외됐습니다.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문화재청 컨설팅 후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사업에 소년측 부지가 포함됐다며 제시한 지도는 무엇일까? 목포시는 지난 3월 문화재청 컨설팅단에게 사업구역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실무자들끼리 주고받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것. 사업 신청을 제출하기 전 문화재청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이해하지 못한 자유한국당의 지나친 억측이라는 것입니다.